네, 살아있는 증시의 각을 재겠습니다. 오늘 가장 어려우실 것 같은 분이죠.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안녕하지 못하네요. 근데 뭐 1% 금리를 낮춘 이후에 가장 먼저 증시를 연 호주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네요. 불안하죠. 6%대. 네? 6%대 하락을 보죠. 6%요? 네. 네.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도 모두 나스닥 선물도 거의 5% 가까이. 네. 네. 우리는 지난 주말에 그 폭주의 반도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뭐 금요일 날 워낙 나스닥 다우지수 막 거의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아유 그나마 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말을 지냈는데 주말에 들려오는 유럽과 미국의 소식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네. 특히 이탈리아 이런 데들. 네. 그래서 네. 원화 오늘 원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지난 주말을 이제 복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네, 네. 유럽은행에서 금리를 안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을 미국으로 돌린 거죠. 예. 그쪽엔 금리 내릴 폭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돈만 좀 쓰겠다고 했던 상황이라 그 미국이 굉장히 급했죠.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미국 시장의 상황들을 보면 그 아침부터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게 아닙니다. 그래 막판에 올랐죠. 막판에 올랐어요. 네. 막판에 올랐고 처음에는 좀 빠졌었어요. 네. 빠진 게 아니고 거의 뭐 보합도 아니 장중에 네. 장중에 오전장 전주에 살짝 마이너스 예, 났어요. 예예예. 예. 그 정도로 해서 불안불안불안하다가 이제 막판에 확 뒤집어 올렸는데 그게 여러 가지 많은 조치가 있었죠. 네. 무려 1조 5천억 달러 뭐 이런 예. 게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 뭐 하여튼 뭐 양적 완화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그 휴일에 또 금리를 제로 금리로 네. 낮추는 상황까지 왔는데 일단 지금 공포감이 이제 시장을 짓눌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공포감을 해소하려면 뭐 백신 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핵심은 결국은 유가의 문제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주말에 생각을 곰곰이 다 해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 안영진 그 메리츠 이코노미스트인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심리가 완벽하게 꺾였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 일로.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의 왕래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이제 마비가 된다. 그러면서 경기는 이제 계속 하강을 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디플레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걸 강타한 게 이제 유가 하락이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유가 하락이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왜 사우디와 러시아가 저렇게 싸울까 하면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수요가 좀 꺾인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중국의 수요는 뭐 코로나 건도 있습니다만 미국으로부터도 쉐일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상대편인 사우디나 러시아 쪽에 수요가 당연히 좀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네. 코로나까지 맞으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네. 완전히 뭐랄까 인플레이 심리를 꺾고 디플레이션으로 쭉 디플레이션 공포로 심리가 넘어간 상태가 이 그 전염병 사태로는 훨씬 더 커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약을 써도 약이 잘 안 맞는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면 뭐 진짜 맨날 며칠 폭등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양적 완화인데요. 네. 그 2008년도에도 이 정도의 양적 완화로 무마가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금 시장을 디플레 공포가 많이 이렇게 잠식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럼 결국 이것을 해결하려면 유가가 반등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이번 그 전염병 사태가 지나갈 수 있겠구라는 희망을 주는 것 이 두 가지 요인이 터져야만 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가격은 제가 주말에 몇몇 기업들 해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정말 왜요? 어처구니가 없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지금 자산 하락 속도가 이렇게 유례없이 빠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유자들은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런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 제가 한 상황에서 이렇게 올까요? 그 전에 상황이 한국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태 터지기 전에 굉장히 오래 좋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전망이었어요. 전혀 틀리지 않았고. 근데 저는 그 오늘 아침에 그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포함한
제로금리까지의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스닥 선물시장이 폭락을 하고 또 호주시장도 굉장히 그 개파락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요체는 국채 사는 게 아니다. 아, 국채 그거 사봐야 그 어차피 은행에서 아까도 제가 뉴스 3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위험해 보이는데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대출을 해주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회사채를 살 수 있어야 된다. 기업어음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미국 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게 사실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요체인데 그 조치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김인구 상무도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에서 회사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가 그래야지 신용경색을 직접적으로 풀 수 있는데 이건 지금 그 조치가 없다라는 거가 오히려 1%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효성이 있을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짜 아닌 날짜 이걸 발표했다는 건 18일날 뭔가 여지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18일이요? 네, 이제 정식 18일날 금융통화 저 FOMC를 하나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할까요? 이번 거로 이미 다 발표했으니까 이미 뭐 다 했는데 또 하나. 그래서 저는 뭐 하기로 했던 날짜 안 할까 이런 설마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면 그날에 또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하는 질적 완화까지 네. 나오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 예. 이제 시간을 의회한테 준 게 아닌가. 예, FOMC를 취소됐네요. 취소된 이번에 건가요? 하면서 예, 아, 안 한다고. 예. 예, 어차피 이번 달에 두 번 했는데 또 뭘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그 조치 그러니까 기업어음이라든지 회사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회사채 시장에 서 일단 최종적으로 내가 이걸 막아주겠다라는 어떤 그 시그널이 없었다라는 게 실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네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신용 스프레드 올라간 게 국채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전혀. 네. 그러니까 그쪽 신용 한계, 그 특별히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에너지 기업들이나 이런 좀 한계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금융시장에서의 공포감은 일정 수준 가라앉을 수 있겠죠. 실물시장에서의 공포감은 또 공포감인 거고. 네. 예, 예. 그래서 실물의 공포감은 백신이 어느 정도 빨리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플레의 공포는 유가가 언제 반등을 할 것이냐 이걸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략 비축유 지난 주말에 얘기까지 나오면서 유가도 오르고 하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유가 좀 네. 저 원유 좀 사라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비축해 놓으라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전략 비축유 뭐 추가 계속하고 이래서 유가를 안정시켜주고 하면 시장이 좀 안정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야 이거 이제 앞으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거야 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돈을 안 쓰게 되니까. 네.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사람들 마음은 좀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네. 금요일 날 10% 가까이 오르는 건 왜 오른 겁니까? 그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전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두 자리 숫자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 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기자들 만나고 네.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거의 10%를 올리는 거는 저렇게까지 강한 무슨 복원력을 보이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신기했거든요. 네네. 아, 네. 우리 토요일에 우리나라도 주식장을 열었어야 됩니다. 금요일 그거 받아갖고 네. 우리 토요일에 좀 올라갔어야 오늘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충격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니 제가 이제 심각하게 여쭤보니까 네. 그때 저도 이제 뭐 외신을 본다 그때는 이미 그 연준의 어떤 기업어음 시장이라든지 회사 시장에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면 네. 오늘은 이제 하락하는 게 뻔하다. 왜냐하면 그런 조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왜냐하면 저 문우신 장관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식으로 다 네. 얘기를 했거든요. 문우신 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것도 뭐든지 다 나오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 그 기대가 다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적게 푸른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저도 깜짝 놀래 1조 5천억 달러 어우 이거 엄청난데 1조 5천억 달러 네네 이거 엄청난 돈인데 1800조 네 근데 뭐 거기에 전혀 지금 무반응이라서 확실히 이게 공포감이 이렇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이 시장을 좌우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통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이 공포감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데이터를 보겠죠. 어 우리가 과했구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한국은 좀 억울한 측면도 많은데요. 한국은 사실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숫자가 계산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계산이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공포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진다면 미국은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일부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되니까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금요일 장은 장이니까 금요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워낙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뻔한 거지만 지금 우리 계속 얘기했다시피 선물 시장, 그다음에 이 선물 시장에 따른 외국인 매매 동향 네. 어떻게 될 것인지가 오늘 한국 시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의회가 과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줄 것인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쏟아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S&P 기준으로 9.29%나 올랐고요. 다우도 9.36, 나스닥도 9.35, 러셀 2000도 6.08%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시장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마감될 때 미국이 오른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로스탁 50은 1.6, 영국은 2.46, 그리고 프랑스는 1.8, 독일은 0.7% 올랐고 그 같이 열렸던 보베스파는 무려 13% 상승, 상하이는 마이너스 1.2, 선전 1, 항셍 1.2 빠져서 중국 시장은 정말 선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거의 아무 일 없었다고 느껴질 정도의 하락이죠. 이 정도면은 요즘에.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달러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이걸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98.69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97.76입니다. 당연히 달러는 약해지겠죠. 예, 달러는 약해지죠. 예. 원화만 강세가 진다면 한국 시장에 이게 보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예,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서 수습이 되고 나서 과연 달러 대비 원화가 어떻게 될 건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유로화 대비 달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중간에 차트를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오늘 뭐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 흐름과 그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과 굉장히 궤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였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강세로 같이 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즉 원화가 강세가 될 때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은 달러 대비 원화도 대체적으로 강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될 때 한국 시장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번 장 국면이 끝나고 나서 현재처럼 이런 달러 약세가 유지가 된다면 네. 그러면 이쪽 신흥국 시장 그중에서도 한국 시장은 기대해 볼 만한데 그때까지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시간을 건들 것이냐예요. 이 시간을. 네. 예, 오히려 기관들은 더 힘들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면 잔고가 정말 푹푹 빠져요. 그 유명한 브릿지 워터도 YTD로 20% 빠졌다 그래요, 지금. 거기 뭐 다 잘 아는데요? 세계 최고의 헤지 펀드 아닙니까? 아, 브릿지 워터? 예, 예. 근데 그런 거기도 그 정도가 되니까 레이달리어요. 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에 있는 펀드들도 지금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잔고가 뭐 2, 30%씩 그냥 날아갔을 텐데 그런 데는 오히려 견디기 힘들 거고요. 개인들은 시간을 견뎌내면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정말 온갖 변동성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 엔화는 107.93엔이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106.09엔으로 강세고요. 유로달러는 1.1179 그러니까 엔화가 가장 강세입니다. 지금 그렇고 위안화는 7.023 이거 그대로 지난 주말 거 나오고 있고요. 10년물 금리는 0.983인데 뭐 이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금리물은 그렇죠? 네. 금리를 워낙 빠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엄청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물 그럼 통과. 그다음 금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1,529달러. 예, 이제 금도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뭐 무조건 캐시 뭐 이런 분위기고 WTI는 32.97. 예, 그다음에 구리는 5,454로 이건 보합권 유지를 했습니다. WTI 어떻게 움직일지 참 중요해 보이고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어제 그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하락 대비 기술주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기술주들의 강세가 컸습니다. 네. 다음 국면에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들이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장세가 이제 마감이 된 다음에 이런 공포감이 마감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될 거냐 했는데 지금 지난 주말장만 봐서는 기술주들이 안 죽는다는 건 일단 보여주긴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11% 가까이 올랐고요. 나스닥 바이오는 7% 올랐고 애플은 11.98, 아마존 6.4, 마이크로소프트 14, 그다음에 알파벳 9.2, 인텔 19, 퀄컴 13,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 네. AMD 12. 이렇게 테슬라 오히려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6.6, 페이스북 10. 그다음에 많이 빠졌던 JP 모건 18%, 월트 디즈니 11%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거죠? 네, 네.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술주들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 그래서 시장이 회복을 한다면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목은 기술주들이 안 죽을 수도 있다. 네.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 의미가 있고요. 기술주들이 안 죽으면 한국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좀 유리한 거겠죠. 이 이후 단에서 이 파도가 넘어간 다음에는 네.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각각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오늘도 또 그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각국이 지금 뉴질랜드, 뉴질랜드도 지금 75bp 네, 금리 내린다고 예 나오기 전에 제가 뭐 지금 뭐 각국이 금리 낮추는 네. 거는 이제 연준에서 제로 금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액션으로서 하등 의미가 없어요. 그뭐 연준에서 순차적으로 내리면서 뭐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도 두고 뭐 이럴 수 있는 거면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라는 게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 제로금리를 전격적으로 한 달 만에 한 달이 아니죠. 보름 만에 정확하게 1.5%를 낮춘 거예요. 네. 네, 거기다가 양적완화 제4차 양적 공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빨리 그냥 오늘이라도 왜냐하면 이건 뭐 그 나라의 자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환율 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네. 낮추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제로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뭐 1. 몇 퍼센트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 빠져나간다. 그렇죠. 아니 다 빠져나간다기보다는 강세가 될 수 있죠. 원화만 네, 워낙 강세될 수가 있는 수출업체들한테는 어려워질 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빨리 보조를 빨리 맞추는 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네. 캐나다 중앙은행도 50bp, 그다음에 그 뭐야 일본 은행도 레포에 5천억 자금 공급, 노르웨이도 50bp가 지난 주말에 있었고 오늘 이후로 또 계속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뭐 그 이제 장기물도 국채 매입을 하겠다고 연준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나온 거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500달러 자금을 코로나 대응에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500억 달러, 그리고 유럽연합은 370억 유로 를 이렇게 하기로 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 비축유 쌓기로 지시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냐? 지난 주말에 우리 김프로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들은 모양이에요. 누가요? 정부 정책 당국에서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공매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나온 게 이제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큰 건인데 자사주 매입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각 상장사들이 자기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렇게 매입을 하겠다고 공시를 하고 나서 약 10거래일 정도 나눠서 샀어야 돼요. 그 주식을 하루 만에 못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하루 만에도 살 수 있도록 그런 제한을 지금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 매매권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 주말 급하게 반영이 돼갖고 증권사마다 지금 혼돈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가? 미수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예, 네, 보통 이제 140%를 담보 비중으로 잡고 있었어요. 신용 거래? 예. 네, 네. 근데 이제 140%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 제한폭이 3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40%에서 그 다음날 하한가를 맞으면은 이제 110% 한 10% 마진이 있는. 예, 네, 마진을 남겨두고 마진 콜을 하기 위해서 140%. 에서 마진 콜을 하거든요. 더 넣어라 돈을. 140%가 깨지면 안 그러면 우리는 반대 매매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제한을 조금 그 규제를 좀 증권사 자율로 예. 넘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회사는 상황 봐서 아 오늘 130%까지 해드릴게요. 어떤 회사는 뭐 120%까지 해드릴게요. 뭐 이럴 수 있다는 예,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루 정도 더 봐드릴게요. 뭐 네. 이렇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증권회사 그런 거 잘 안 하시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120% 했다가 그 다음날 하한가를 맞아버리면은 자기가 손실 나는. 네, 자기 손실로 바로 확정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돈 빌려주고 돈을 띠는 상황이라서 그 함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보장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중간에 제가 아까 네. 웃음을 좀 참지 못한 타이밍이 좀 있었는데 일단 네. 사과 말씀드리겠고 아, 왜 그랬냐면 네. 네. 아까 그 브릿지워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데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채팅으로 거기 짜장면 잘하는 데라고 그 채팅을 아, 제가 보면서 네. 웃음을 잠시 참지 못했었습니다. 아, 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건 이렇게 2008년을 네. 잘 피해갔지 않습니까? 2008년을 피해간 대단한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에 다 송두리째 이렇게 얻어맞았다는 것은 2008년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87년도 그 블랙 먼데이 엔드 9.11 테러 이런 느낌이었어요. 미국 반응이. 네. 근데 지금 분위기 뭐냐면 9.11 테러 엔드 금융위기 분위기로 지금 점차 전이되고 있는. 엔드라는 게 더해졌다는 그 얘기? 중간쯤 어디? 아, 중간쯤 어디? 예, 예,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이 아마 이제 공포감이 너무 사로잡으니까 좀 과도하게 미국 시장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장에 대한 예측은 네. 좀 준비를 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뭐 그 네. 순간적으로 이제 질문하면 네. 순간적으로 대응하다가 또 그 뭐랄까 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시험관을 좀 시간을 두고 들어볼 어찌되었건 유가 네. 유가하고 네. 그다음 뭐 이쪽 공포는 백신. 근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유가의 흐름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 증권사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겠군요. 아, 그럼요. 네. 이 하락폭이 전에 없는 하락폭이라서 다들 얼른 복귀하셔서 네. 저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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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해 주신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고요. 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